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천지만물을 만드셨고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완전한 역사를 이루신 아버지께서 인간은 불완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지만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구세주로 보내주시사 성경대로 걸어가시고 성경을 이루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왕이 되신 예수님 이제 재림할 때 마지막 시험의 때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사탄은 총동원하여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666이 이 땅을 덮었나이다. 이 항충의 세력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인도로만 이긴다 해싸우니 이를 이루는 중앙기단 세워주시고 가장 제 많은 개수들 저희들을 불러서 하늘의 엄청난 세일의 비밀을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대선지자 다니엘에게 주신 묵시대로 70대가 지나가는 이 시대에 한일의 절반에 철장것에 받은 시온산의 백마 용사들 고난 가운데서 사탄과 싸우고 상처가 나고 7.8기로 시온산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싸우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사오니 마귀는 강하고 야곱은 미약해서 우리 야곱의 대장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다림줄 철장것에를 주심으로 이김을 얻었나이다. 다림줄만 바라보고 꼭 붙잡고 세상에 다른 거 보지 말고 모세 때 60만 대중이 애굽에 먹는 문제 사는 문제 때문에 미혹받아 쓰러졌는데 출애굽을 잘 보고 거울을 보고 적은 숫자 남았지만은 여호수아 갈렙같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걸머지고 승리했듯이 오늘 스룹바벳의 다림줄 머리돌 측량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 이겨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남은 종에게 이 아침도 말씀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부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오는 그 길이 성경인데요.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 쓰는 것은 공이기 때문에 그냥 묻어퍼 놓고 보고 오지만 불의가 돼요. 불의. 그 요즘도 회장님들 아들이 7살짜리가 돈이 몇 억이 있어요. 은행에. 통장에. 지가 돈 벌었어요? 아니요. 할아버지 돈이야. 그게 불법이야. 그 법에 세무법에 걸려 잡아가거든요. 잡혀가. 자기가 벌어서 돈을 써야 합법이지 다른 사람의 돈을 그냥 공짜로 얻는 것은 불법이란 말이요.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도 세세왕권을 그냥 줄 수 없어요. 네? 싸워야 이겨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아담부터 쓰러졌으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죄를 없애야 되는데 죄가 이 땅에 꽉 찼으니 이 세상 사람들 물어보면 죄 없다 그래요. 그 무식한 사람이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 변론할 때 유대인은 죄가 없다 했어요. 독사새끼요. 죄 없다는 사람은 독사새끼고 죄 많은 사람은 은혜를 받을 사람이요. 그래서 아담부터 세례왕까지 4,000년 동안 마귀를 못 이겼어요. 이 믿음의 족보도 보면 마태 1장 아브라함도 쓰러졌어요. 아브라함 애가 사라하고 결혼했죠. 사라.
이봉두인데, 그런데 아들이 없으니까 애교배가 떠올 때 하갈이라는 처녀를 데려왔어요.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 불법이에요. 그래서 아들 낳았죠. 이스마엘. 하나님의 쫓아내. 그건 네 생각이야.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주는데 너 왜 금방지게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게 선악과란 말이야. 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넘어지니 줄줄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넘어지고 솔로몬도 넘어지고. 그런데 예수님 아세요? 이 태권도 보면요, 두 사람이 싸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좀 물러서면서 돌려차기 하고도 돌려차기, 뒷발로 돌려차기. 그러면 상대방이 머리를 탁 치면 자빠지거든요. 예수님이 와서 돌려차기로 십자가에서 마귀를 딱 차니까 마귀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인데 예수님이 굶어지니 마귀가, 아하, 우리가 속았구나. 4천년 동안 일했더니 예수가 단번에 죄를 없애서니 어떡하냐. 그 마귀가 진 거예요. 고맙죠? 아담부터 죄만 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니까 아버지 심판장이, 야, 아담의 죄도 없어졌고 야곱의 집의 죄가 다 속했다. 이것이 예수가 왕이 됐단 말이죠. 죽음으로.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감사하죠? 그래, 감사하다. 죄는 엄청 짓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갚았다. 그래서 율법은 행위적인 죄를 따집니다. 손으로 죄를 지어야 죄로 인정하고, 손을 오그리 있으면 죄 안 짓습니다. 마음은 죄가 꽉 차도. 예? 근데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는 거죠. 심령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심령이 뭐냐, 마음 심자란 말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뭐 꽉 찼다는 거지. 예수님 볼 때에 뭐가 찼어요? 선악과 질이. 죄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 선악과를 뽑아주러 왔으니까 날 따라오라고. 근데 유대인은 안 따라가요. 그래서 유대인은 버리고, 마태 8장 11절에 동쪽 서쪽에서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고 따라가는 것이 은혜 시대의 천국 복음입니다. 유대인은 천국은 없어요. 엄한 율법만, 구원도 못 받는 율법만 안고 앉았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니 아버지가 용서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다. 그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는데 마음이 더러워졌으니, 선악과 꽉 찼으니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마태 27장에서 그 다음에 율법을 예수님이 따집니다. 너 율법 배웠지? 율법을 행함으로 죄지? 나는 마음의 죄를 죽이러 왔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했지? 살인 안 했는데요. 아, 미워했지? 예, 그 살인이요. 법이 더 무서워졌어요. 예? 세밀해졌어요. 율법은 행위를 따지거든요. 뭐 도둑질 했느냐, 응? 우상 만들었느냐, 이걸 따지는데 벌써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응? 애기배 간 거예요. 더 세밀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고전 15장 말씀은 뭐요? 자, 사망아, 사람을 죽이는 사망아, 네가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건 죄요? 죄에 걷는 건 율법이지. 그러나 사망리도 이사야 25장 이루어지면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되라는 이 역사적인 말씀이 성취되면 사망도 없어진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김을, 마귀를 이김을 예수님의 성신이 주니 감사라고 바울의 서신에 기록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이 유대민족이 지금 바벨론에 갔는데 70년, 예레미야 25장 같이.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두 번씩이나 25장, 29장에서.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예레미야서를 믿질 않아요. 한 명도 안 믿어요. 뜬소문이라고, 풍설이라고, 바람소리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버린 것은
선악과가 그 속에 꽉 찼다 이거예요. 심령이 부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이 갖다 버려야 돼. 인간 쓰레기를. 그래서 일곱 머리 짐승 국가는 하나님 백성 넘어진 것 잡아가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거. 그래서 열지파는 아수르에게 390년 가서 썩었고 유다는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한 지파 남겨놨는데 그것마저 바벨론 가서 70년 썩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돌려차기로 스룹바벨을 깜짝같이 내보내가지고 소로몬 성전을 다 지어가나니 마귀가 아하 또 졌구나. 우리가 그렇게 동원해서 솔로몬에게 정력을 줘가지고 남자는 남성이잖아 남성 여자는 여성이잖아요 이성이잖아 성이 다르잖아 그게 남성은 여성을 그리워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속에 정력이 발전했게 마귀가 꼬셔가지고 세상에 잘난 여자는 다 솔로몬 거야 그래서 정식 결혼이 700번 첩이 300명 그래서 마귀가 야 이겼다 이겼어 그런데 70년 잡혀가고 좋다고 꼬시다고 춤을 췄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타나서 뒤로 돌려차기로 스룹바벨로 나올 때에 바벨론 베사살 고레스가 죽여버리고 회복할 때 마귀는 또 졌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공의를 이루는데 인간은 못해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공격해서 넘어뜨리면 하나님은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4천년 만에 예수가 와서 마태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핵선이 성경 핵선이 아브라함 집에 복이 오고 다윗의 집에 복이 오고 예수가 복에 거냈는데 아무나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정된 사람 택한 사람은 그 족보에 들어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 9장에 70년과 70일에가 나오는데 이 70일의 핵심이 그리스도가 오신다. 24장 24절 5절에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와서 십자가에 끊어진다. 그러면은 마귀는 망했다. 마귀는 끝났다 그 말이죠. 그 성경은 이기는 책이에요. 그런데 누구하고 싸우느냐 상대가 뱀이요. 용 마귀란 말이요. 그 인간은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무지몽매해서. 그래서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인데요. 그리 하나님의 구속론은 인간은 측량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 받은 자만 알아요. 그러게 마귀는 하나님의 사명자만 공격하지 자기 편은 공격 안 해요. 공상당의 공상당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공상당은 자본주의를 잡아먹지. 마귀는 아브라함을 공격하지. 뱀은 아담을 공격하지. 다윗을 공격하지. 그래서 성경 역사가 얼룩졌어요. 죄 짓고 잡혀갔다. 또 돌아왔다. 그래서 예수 오셨다. 이기고 또 이긴다. 두 번으로 그래서 이 다리오는 이제 메데스 족속 아하술 아들인데 메데 사람 왕 다리오 파사 왕 고레스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70년 끝났을 때 정권을 잡았어요. 이 지구촌에 그래서 메데 파사가 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네 번째 강대국 다섯 번째 헬라 그 다음 신약 가서 여섯 번째 로마 제국 주님 재림 때 러시아 제국 일곱 머리로 끝이 나는데 자 70년이 마친다는 말씀을 포로로 간 다니엘이가 1년 전에 깨달았어요. 그 69년에 가서 그래서 이제 금식하고 돌아옵니다. 자 3절에 내가 금식하며 자 다니엘이가 연수를 깨닫고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계명을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킨다. 성경은 언약 약속입니다. 계약서입니다. 테스트멘트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두 약속인데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인데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한 거거든요. 지킨다는 것은 사람이 못하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지키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인자 어질인자 사랑자자 어진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지 사람은 어진 사랑이 없어요. 사람은 대가를 기다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싸움이 나요. 하나님은 대가를 안 기다. 이것은 다 언어로 아가페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주고 싶은 사랑이다. 인간은 받고 싶은 사랑이지 주고 싶은 사랑이 없어요. 예? 아들 사랑하지요. 아들이 부모 안 공기면 저거 내 아들아 이렇게. 왜? 못 받았거든 사랑을. 부모가 아들 사랑하는 건요. 나중에 노후에 대접받는 게 대접받으려고 알고 보면은 얄팍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주고 싶어서 대가가 없어. 응? 대가를 안 기다려. 응. 그러니까 그것이 인자한 사랑이다.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이게 선악가입니다. 선악가가 초막절까지 6천년 동안 행악하여 하며 반역하여 반역이 뭡니까? 배은망덕이거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다윗 또 다윗이 유다지파죠. 예수도 유다지파인데 유다를 하나 남겨놨는데 반역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면서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가 우상을 만들고 절했으니 자 마귀는 다윗의 기름 부음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집이 무너집니다. 그 본의 아니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단 말이죠.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뺏어다가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게 돌려차기입니다. 자, 마귀는 야, 다윗의 기름 부음 받지. 우리 죽일 것이지. 우리가 선수 쳐. 그래서 다윗에게 격동시켜서 죄를 지켰어요. 응? 군인들은 전쟁하는데 자기는 집에서 간음죄를 범했다. 살인죄를 범했다. 그 마귀가 꼬시다 꼬셔. 너 다윗이 이제 끝났다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었어요. 응? 아니 숱한 여자가 많고 아들이 많은데 하필 바세바 솔로몬이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니까 돌려차기로 솔로몬이가 삼천 지혜로 일천 부지 드니까 마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돌려차기로 대가리 머리가 깨진 거예요. 알았어요? 그게 뭐냐? 솔로몬이가 나와요? 예수가 나와요. 모락적이죠? 아니 좀 깨끗하게 하시지 하나님이 왜 지저분하고 선악과 자체가 지저분한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이 성경을 깊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사건이 터졌느냐? 인간은 죄만 짓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 십자가 의라 사랑이다 공이다. 그 예수님 죽을 때 얼마나 고통받아. 하나님 왜 나 버립니까? 내가 무슨 죄 지었어요? 내가 지금 사람입니까? 벌레 아닙니까? 그래도 그 길 가야 네 동생이 사는 거야. 그게 십자가의입니다. 자 그러면은 반역죄가 뭐냐? 반역죄. 국가에 반역하면요 역적이란 말이죠. 그 유대민족이 하나님 역적이 됐다고요. 반역자가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다 찾아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가의 질이다. 그 우리 몸속에도 선악가가 있어요.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 뱀은 용이 됐는데 왜 용됐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마귀가 예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여 내게 절 한번 해. 나도 아담을 이겨서 이 땅을 받았거든 하나님께 물려받아서 넘겨받았다고. 나도 내 말 잘 들으면은 이 땅을 넘겨줄 것이니 내 말 듣고 절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안 죽어도 되고 전도 안 해도 되고 그래 절만 하면 다 준다는데 얼마나 쉬워요 구원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이 없어. 그 말이 뭐 뱀의 말이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경외하지 이 뱀새끼 네가 어떻게 내한테 절 받느냐 물러가. 그래서 물러갔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예수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마귀가 예수께 망했어요. 예수가 야곱의 집에 죄를 위해 대신 죽으니 마귀는 허숙해서 그렇게 죄를 지켰더니만 죄가 사라져버렸어. 그게 마귀는 불쌍한 게 마귀요. 그 일을 시큰하고 쇠사슬로 묶으면은 계시록 20장에 지옥불못에 가서 뚜껑을 덮어 도장 찍으면 천년 동안 못 나와. 그 다음에 천년 후에 조금 나왔다가 또 불못에 가면 영원히 못 나와. 그렇게 불쌍한 게 뭐냐? 뱀이요. 마귀요. 마귀 국가. 마귀에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불쌍해. 그럼 하나님이 쓰는 종들은 개망신 당해도 예수님이 덮어놨어. 피로 발라놓고 도배해서 도배. 예, 집에 도배하면 옛날에 때묻은 것도 안 묻혀지지요. 그게 4천년 동안 인간은 죄만 지었는데 유월절 십자가 피가 문설주 발랐어. 문설주에. 마음에 예수 피를 발랐어. 그랬더니 선악가로 지은 죄가 싹 묻혀버렸어. 그래서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올 때 다니엘서 읽고 들었더니 원죄가 빠져나갔어. 그래서 10장에 세일의 큰 전쟁 정월 24일 날 주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만대를 정해놓고 일하시는데 누가 다니엘서 알아요? 누가 다니엘 2장에 우상 굽고 알아요? 어? 지금 북방 문제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비밀이요. 그래서 하나님 비밀. 응? 자, 반역자도 고의가 아니죠. 마귀가 밀어붙여서 반역이 됐지. 가만히 두면은 누가 죄 지었습니까? 마귀가 충동을 주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세상의 마귀 하살은 세 가지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몸에 대한 것. 마귀는 사람 몸을 충동을 줘서 도둑질해라, 응? 남을 갖다 죽여라, 저주해라. 그게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무기란 말이죠. 그래서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꼴 좋다. 응? 왜 안 들어요? 선악가가 강하니 하나님이 사랑해서 보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말을 안 들었다. 그래서 잡혀왔다. 근데 연대가 벌써 70년이 됐다.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다. 하나님 돌려차기로 마귀가 생각밖에 수르바벨이 머리돌로 마귀를 때려잡았다. 마귀 국가를 스가랴 4장에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론이에요. 큰 구원이에요. 그게 인간은 하나님 형상인데 처음부터 선악 안 먹고 죄 안 짓고 뱀업 안 들으면요. 하나님 따로 아담 따로 딴 집이야. 여 이웃집 있죠? 이웃집 성이 누구야? 그것도 뭐지 또? 그렇게 이웃집 안 친하다. 원수인가? 아, 이웃집 사람 살지요? 한번 찾아가 인사해봤어요. 누구신가? 어? 그게 도덕군자지. 응? 요즘 먹기 살고 바빠서 이웃집에 뭐 밥간지 김간지 몰라요. 알긴 알아? 그런데, 응?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 아담이가 넘어진 것이 참만 다행이라. 사랑받게 생겼거든 지금. 아버지 아들이 부자관계 아니에요. 부자관계. 그 아버지가 부자야. 그 아들이 그러면 허랑방탕해서 탕자가 돼서 외국에 가서 빌어먹어. 그게 누가복음의 15장에 탕자니요. 그럼 아버지 아들 둘이죠. 큰아들 둘째 아들. 그게 뭐냐? 인생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피조세계에서 아들이 둘이야. 율법의 아들, 은혜 아들인데 율법 아들은 큰 아들인데 아버지 같이 살아. 그 관계가 없어. 아버지 따로, 자기 따로. 재미없어. 어? 그 아버지 마음도 모르겠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은혜가 없지요. 딱딱하지요. 한 집에서라도요. 부자 유치를 하잖아. 상강오른에서. 얼마나 부자간에 원수가 되니까 교훈적으로 부자 유치하라고
하셔도 안 돼. 그럼 큰아들은 응? 아버지를 우습게 알아. 지가 잘났어. 근데 둘째 아들이 살림을 났어요. 아버지, 내게 분깃을 주시오. 그거 받아가지고는 아버지 없는 데 가서 잘 살려고 멀리 타국에 가가지고 다 털어먹었어. 그래가지고 거지가 됐어.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놈도 많은데 나같이는 안 살지, 잘 살지. 아이고, 안 되겠다.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용서받고 가야 되겠다. 그래 왔단 말이요. 그 아버지가 받아줬단 말이요. 그 형님이 보고 기분 나빠 못 살겠네. 아니, 내 동생놈은 지 재산 다 털어먹고 왔는데 송아지 잡고 잔치래. 아버지가 제정신인가 남의 정신인가. 나는 평생 살아도 생일 때 염소식 한번 안 잡았는데 신이 지나단 말이요. 거기 서나까요. 그럼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아니, 큰아들을 송아지 잡아줘야 되지. 동생은 염소를 잡아줘야 되는데. 네? 그 다 말아먹고는 둘째 아들을 용서했다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에게 다 말아먹었어. 그 예수가 와서 다 대신 죽어주고 죄 짐 못 벗겨주고 구원했다 그 말이죠. 그 천국 가면 아담 만나 못 만나? 만나는데 뭐 없는 게 아담이라? 배꼽 없으면 아담이다. 딱 배꼽 없는 사람이 딱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둘밖에 없어. 이 지구촌에서 예? 6천 년 동안에 모든 사람은 모태에 태어났지만은 아담 하와는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원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자범죄가 나왔는데 죄가 없다면요 예수님 보좌에 계시지 땅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오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만들었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예수가 계신다. 그게 로마서 5장 마지막에 있죠. 듣지 않았겠어요. 들었다면 성경에 기록이 안 돼요. 예? 사람이 하나님 말씀 100% 지키면은 성경이 필요 없어요.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는 책이거든요. 7절에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당연하죠. 죄를 지으시니까 매맞았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업사오니 그 유다 사람도 풍비박산이요. 바벨론 잡혀간 사람은 좋은 무화과고 다른 국가로 애굽이나 다른 데로 도망간 사람은 악한 무화과야. 그런데 70년 끝에 성전 건축할 때 동참 못해 악한 무화과는. 그래서 이것들이 고소해가지고 고레스 왕이 성전 중단을 16년 시켰다고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 한 가정 안에 둘이 살아요. 선하게 살아요. 악한 모학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악한 모학 아니요? 하나님 일에 반대하고 응? 하나님 일을 안 도와주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그게 악한 모학이에요. 그런데 수르바벨은 선한 모학의 대표인데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격동시켜서 에스라 6장에 성전 건축 4년 3개월을 마쳤어요. 자,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8절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수욕은 수치요. 욕된 일, 부끄러운 일이 왜요? 뱀을 따라갔거든. 마귀를 따라서 우상 만들어 솔로몬부터 응? 다윗이 범죄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자손에게 미쳐서 이렇게 바벨론에 잡혀왔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많은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요거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남을 못 살려. 주고 싶지 않아. 뺏고 싶지. 근데 하나님은 뺏고 싶지 않아. 주고 싶어. 엄청 많은 걸 주고 싶어. 그리고 생각했잖아요.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그게 독생자 사랑이에요. 한없는 사랑이요. 왜 죄 짓나 묻지 않아요. 안아주고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사유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주께 폐역하였으며 폐역이 있으므로 살고 왔다. 폐역이 없으면은 안 올 건데. 응? 그래서 돌려치기로 복을 전하 이복이다. 하를 받는데 하나님 복을 덮어줬다. 그게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처음 사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목소리 청종 못하죠. 뱀이 막아버리, 뱀이 귀를 막아서 안 들려. 응? 뱀이 눈과 귀를 막아놔서 못 들어. 하나님 백성들이. 근데 뱀이 말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담부터 세례왕까지 했는 일이 뭐냐? 죄만 지은 거예요. 그 많은 죄를 예수님이 정월 14 단번에 없애버렸죠. 죽으심으로. 자기 피로. 율법의 양의 피가 아니고 히브리 9장 11절에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율법을 안 지켜. 십계명을 안 지켜. 못 지켜. 알고 있어요. 종이 써서 벽에다 집안에 붙여놨어요. 계명을. 안 지켜져. 왜 안 지켜집니까? 선악과가 못하게. 선악과가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껍데기는 유다민족 맞아요. 근데 속에는 선악과야. 그래 겉다르고 속달라. 그래서 마태 5장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너희는 마귀 깍깍 차서 부자가 됐으니 마음을 비우고 내가 창조자인데 나를 영접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했다 했어요.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 이 구약의 아담의 죄가 우리까지 왔다니까 우리 몸 속에까지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이제 원리를 따져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거죠. 마귀한테 끌려갔다. 입으로는 주유하는데 마음은 마귀 깍깍 찼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됐다. 그 하나님이 못 견디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이 죽은 거예요.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어 싸우니 이게 신명기 27장 26절인데요. 누구든지 율례를 범하면 저주를 받아. 모세가 공포했어요. 그래서 저주받았어요. 율법을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걸머지고 죽었다. 돌려차기로. 그게 마귀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렸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땅에 묻어놓으니 마귀는 속수무책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재앙을 내렸어요. 자기 백성에게 우리와 및 우리의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서 싸우니 온 천하에 이 하늘 밑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몽땅 벌을 받았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 우상 숭배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범했어요. 그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해버렸어요. 그 심판을 못 안았다가 아담의 죄부터 4천을 못 안았다가 예수께 내렸어요. 예수가 저주받으랐어요. 엘리 엘리 나바사박단이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가 성경대로 무덤에서 일어남으로 새 법이 새 생명 성령의 법이 이제 출발한 것이에요. 그 무서운 율법은 끝났고 세례왕까지 예수가 법을 바꿔놨어요. 그게 사랑의 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싸우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강구치 아니하였나이다. 회개도 못했어. 죄도 몰랐고 회개도 못했고. 그렇게 아담의 계통은 저주가 왔는데 아담부터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니
예수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참 이스라엘이 이 땅에 이제 태어납니다. 이러므로 우리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싸우니 70년 동안 바벨론에 재앙받으러 왔단 말이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지금도 불태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 성경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책이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성경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성경 밖에서 머뭇거려 구경하고 앉아서 여기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새 시대에 못 가요.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모세 출애굽 강권 역사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왜 바벨론 가서 또 썩었느냐? 십계명 범했잖아요. 시내산 법을.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다니엘이는 성령의 사람이요. 그 원리를 알아요. 이제 앞뒤를 따져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출애굽 시켜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썩었습니다. 이제 연대가 됐으니 돌아가서 잘할게요. 그게 수르바벨 끝이 납니다. 수르바벨로.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 다니엘의 마음이 성신이 꽉 찼거든요. 기름 부음이.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유다가 죄를 범하고 매맞으니 하나님이 부끄러워 마귀들 앞에 볼 때에 하나님도 왜 저럴까? 능력이 부족한가? 왜 자기 백성을 죄 짓고 죽게 만들지? 오해를 사요. 그럼 지금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마귀한테 끌려갈 때겠어요. 예수를 잘 못 믿으면요, 마귀가 겉어보지도 않아. 저거 내 것이라고, 내 물건이라고. 근데 예수를 사랑하면요, 마귀가 노려봐. 잡아가려고.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일곱 영으로, 세일 창조로, 누구를 고쳐줄고, 한란시를 택한 자만, 불태자는 손 안 댑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알 수도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예지예정 속에서 천년시대를 이루려고 지금 동방적사 중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요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아, 이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이 와서요 너무 즐거워 기뻐했어요.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때는 솔로몬이 처음엔 잘했어요. 그런데 마귀 공격에 넘어졌죠.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함이 아니하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가 없어요. 유다는 의가 떠났어요. 마귀가 먹어버렸어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오니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는 끝났으니 하나님 의를 기다립니다. 큰 긍휼을 기다립니다. 긍휼은 자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 주여 들으소서 기도입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살 길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용서받아야 된다.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요거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땅을 만들 때 영광 받으려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는데 내 이름을 찬송 부르라고 지었다. 인생의 목적.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야 안 됩니까? 긍휼을 베풀어 죄를 씻어버리고 연대를 지키시고
70년이 됐으니 돌려보내가지고 성전 짓고 영광 받으세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대민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다니엘의 죄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성령은 통의 자복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죄를 씻어버려요.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없어서 성령이 오소서. 통회를 줘야 돼요. 자기 속의 죄를 토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몫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시온산을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왔어요. 천사가 왔어요. 다니엘 기도에 지시는 깨닫고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이제 70년 안에 70일에 있는데 핵심적인데 그럼 아담이 받았던 에덴 동산을 찾아가는 연수가 70주가 돼야 간대요. 70주가 돼야 490년 내가 가르치며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그게 다니엘서를 깨닫는 건 지혜 총명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니고 그럼 하늘나라 아버지 뜻이 본부의 성령인데 다니엘이가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줘서 받아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죠.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 70년 깨닫고 말이죠. 명령이 내렸으므로 하늘 본부에 성부가 명령을 내렸다. 저 땅의 바벨론의 다니엘에게 알려줘라. 에덴 가는 길을 연대를 알려주라. 70일을 알려주라 말이죠. 이제 네게 고하려 왔느니라. 그 이 지구촌에서는 하나님과 다니엘 1대1로 다른 사람 없어요. 선지가 예언을 했지만은 예언을 깨닫는 것은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마태 24장에 예수님도 다니엘서를 보면은 천국은 끝나고 나서 미물건이 거룩한 강단에 쓸 때 창세롭던 한란이 올 것인데 내가 한란을 감해 주지 육체를 위해서 육체 구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누가? 다니엘이 이 지구촌에서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 선지자 중에 그 대선지자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이미 아담부터 죄를 무더기 죄를 지었는데 죄를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가서 같이 살려면은 다니엘서를 통과해야 된다. 다니엘서. 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 거룩한 성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산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이 다윗이가 시온산이라고 고쳤어요. 다윗의 성이다. 시온산성이다. 거기 솔로몬이 성전 지었어요. 그러게 마귀란 놈이 가만히 두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쌤이 나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팍상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려차기로 가장 적은 스룹바벨을 가지고 성전 짓고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학계 2장 8절에 9절에 이전의 성전보다 크다고 예언해버렸어요. 그 솔로몬은 7년 6개월 짓잖아요. 크게 짓잖아요. 그런데 무너진 성전을 스룹바벨은 4년 3개월에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왜 크냐? 재림주고 오시는 재단이라. 알았어요? 재림주고 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학계에서 그러세요. 재림주 만나려면 머리돌 가지려면은 스룹바벨 재단 하나님의 인을 맡겼는데 거기 와서 기둥이 돼야 되지. 마귀와 싸움에다 7절 8기로 오뚜기 같이 똘똘똘 굴러가도 끝에 가서 딱 틈 이기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소름을 통해서 잠언을 썼단 말이요. 전도서를 썼단 말이요. 하늘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가 오면 새 언약이다. 스룹바벨이
새일이다. 그전에는 새 것이 없어서 다 무너졌다 이게. 70일에로 자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는 70주거든요. 1회가 일주일이 한 주요. 그 70주면 70 곱하기 7은 490이요. 근데 에스겔에서 사장군이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니 490일이 490년이 되는 거예요. 기한을 정하였나니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찾아가는 연수가 490년 되면 찾아간다. 그럼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으니 시온산이 무너졌으니 70주 출발이 에스라 7장 7절에 아닥사사도 왕 7년 457년 BC 거기서부터 490년만 되면은 새 시대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시간의 관념이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은 역사하는 시간만 계산하기 때문에 카이로스 시간이 점시간. 근데 인간의 타락한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이라 맞질 않아요. 그래서 490년이 여기 다니엘 9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다섯 번 지나갔어요. 세상 시간으로는. 근데 아직 끝이 안 났어요. 이제 5개월 오고 후 4년 반 오면요. 이제 70주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69일이 나오고 한일이 나오잖아요. 뒤에 보면요. 자, 그러면 71회로 기한을 정했는데 허물이 마치며 허물이 죄요. 아담의 죄부터 우리 죄까지 예, 70주 안에 예수님이 다 죄를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가 십자가요. 예수요. 이상, 이상과 예언이 이 성경은 이상과 예언이요. 응하며 다 이루어져야 돼. 성경이 성취가 돼야 돼. 근데 은혜로 성취된 거 10%, 한란과 세시대가 90% 남았어요. 우리가 예언서를 먹고 살이 찌고 새길 것 다 새겨서 하루에 제약을 제해야 몸에 구속이 와요. 이미 선악각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뽑아내요. 그 대수술 큰 전쟁. 그래서 새 일을 구하면 은 몸을 고쳐서 불 속에 안축하겠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핵심이 주인이 누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예수가 70주 안에 오신다. 응? 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다니엘아 알아봐. 정신 차려봐. 이거 알아야 돼. 70주에 대해서. 응?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예언이 날 때부터. 그렇게 고레스 왕이 해방령을 내리고 총독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2년 2월 달에 성전을 건축하려하니 동족이 방해해. 그 중단이 됐어요. 그 16년 동안.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날 학계가 성전 지대나라 수르바벨아 네가 만쳐라. 그래서 구약에 바벨에서 돌아와서 2년 만에 성전을 지대를 놨는데 중단이 돼서 고레스가 중단령을 내려서 그 16년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 다음에 캄비세스 왕 아들이 그 다음 다리오 세 번째 그 다리오 왕이 유다를 통치할 때에 2년 2월 달, 2년 9월 달에 지대를 다시 놨어요. 그것이 학계 스가랴서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라는 것, 중건이라는 것은요 성을 말해 성 성전은 이미 끝났어요. 그 성전 끝나고 에스라가 2차 귀국하고 느헤미야가 3차 귀국했는데 BC 445년인데 12년 동안 성을 건축하는데 52일 동안 그 역사가 에스라 6장 15절입니다. 성을 건축하는데 그 큰 성을 50일 두 달도 안 돼서 마쳤어요. 그게 성전은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이기 때문에 12월 3일에다가 더하기 50일을 더하면요 그 다음 해 12월 끝났으니까 정월달 24일이요. 그것이 다니엘 10장의 재림날이요. 기가 막히죠. 응?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계산도 못해요. 기름 부음이 알려주지. 오늘까지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다니엘서를 해석을 아무도 못했어요. 우리 예표종도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74년도에 궁금해 다니엘서가 자꾸 읽어보고 역사책 찾아보니까 알만해요. 그래서 구장 역사, 종말 역사를 딱 맞춰보니 딱 맞아요. 그래서 74년도 7월 달에 다니엘 강의를 썼는데 저 이상하지요. 맞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을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이고 성각은 느헤미야 성각이요. 그래서 성전 더하기 성각은 13만 4천 명. 1260일 역사거든요. 전삼년 1개월 중앙재단 역사. 그 다음에 변경의 기둥이 세워진 것이 5개월 역사. 그 합하면 1260일. 계시록 11장. 증거 맞췄느냐? 1260일. 건세 내놔라. 그 3일만 죽었다가 생기를 줘서 하늘을 데려갔어요. 그게 정월 24일 날인데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기름 부음이 일본의 메시아 이렇게 했어요. 메시아. 예, 메시아. 그게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 말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또 임마누엘도 히브리 말이고. 근데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70일에를 나눕니다. 세 등분으로.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일곱 일에면은 49년이요. 77은 49. 일곱 일에와 62일에는 434년이요. 62 곱하기 7은 맞죠? 그러면 62 더하기 7은 69잖아요. 69를 곱하기 7로 하면은 483년이 돼요. 그 7년만 더 하면 490이 돼. 근데 왜 이렇게 갈려놨느냐? 구약의 성각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2차, 3차 귀국해서 건축했는데 52일 동안 그게 7일 기간이요. 그 전에 수르바벨 성전은 건축됐어요. 고레스 명령에, 다리오 명령에 4년 3개월에 성취는 마쳤는데 성각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파사에 총독을 했다가 고국에 돌아와서 보니 하나라는 사촌이 고국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사는 느헤미야에게 소식이 전해졌는데 야 성전 건축했지? 근데 성각이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성각 건축놀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느헤미야가 와서 12년 동안 머물면서 성각을 50일 건축했다고요. 그것이 7일의 기간이고 구약에 62일에는 말라기 때부터 예수 초림까지 약 430년 62일의 기간이 434년이지 지날 것이요. 이 구약이고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준 건데요. 이게 느헤미야 성각 50일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아니 방어선이 지어지고 적군이 못 들어 조금 눈에 보이는 성각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62일의 후에 그게 구약이 끝나면은 말라기 때부터 요 세례요한까지 끝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게 사복음서 유월절 예수가 십자가 죽는다. 마태복음에 출생한 예수가 마태 17장에서 나무에 달려 죽는다. 이 예언이 성취됐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은 예수가 만든 아담이 죄를 범해서 마귀한테 넘어졌어.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를 잡아서 돌려차기해서 십자가에서 닥치니 마귀가 망해버렸어요. 그런 마귀 떼들은 예수님을 정죄해서 로마 법정에 세워서 사형 판결 받아서 사형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마귀는 웃었어요. 잘 됐다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래서 십자가 죽어서 장사 지내서 무덤에 도장을 찍어서 어떤 놈이라도 예수 시체 못 훔쳐간다고 군대를 파송해서 군대가 지켜.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버렸어. 그래가지고 마귀가 뒤통수 깨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실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불완전한 게 있어요? 완전하세요. 이렇게 인간은 자꾸 마귀를 따라갔지만은 예수가 와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다. 기독교. 알았어요? 그래서 끊어져 없어졌어. 예수가 무덤에 묻혀버렸어. 죽으셨어.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이건 이제 계시록 시대인데, 일곱째 머리가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자, 예수 믿는 교회를 막 잡아가고 뜯어가는데,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모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만대를 정해놨어.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이런 것이 성경 내용인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솔로몬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귀를 못 느끼게끔. 그래서 야곱의 왕 예수가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렇게 예수밖에 없어요. 구원자는 예수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한일가 7년이 돼 전산 몇 만 후산의 반이요. 그 69 다음에 하나가 있어야 70이 되잖아요. 69는 신약의 초림 예수가 십자가 죽으신 거 69일에, 한일에는 재림, 공중재림, 지상강림,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후산의 반에는요, 마귀가요, 교회다 문 닫아버리고 예배 못 드리게. 그게 666 짐승의 사사이란 말, 짐승의 표. 또 잠포하여, 아주 마귀는 잠포예요. 잠포, 잔인해. 미운 물건이 666이요. 미운 물건이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미운 물건이 이름을 이마에, 큰 바벨론, 비밀, 땅에 가증한 의미, 미운 물건, 육자배기가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나가는 것이 10장에 큰 전쟁 세일에, 그래 세일에 성전 건축, 성각 건축 합해가지고 세일이거든요. 그 보여줄 때, 다리오 왕의 성전 건축, 그 다음에 느헤미야 성각 건축 합해서 정월 24일이 돼요. 그 우리는 전삼년 반, 그 다음에는 주님 공중재림, 이것이 세일인데, 예표 시대 9일에 14년 하고 순회 시대 한일에, 그래서 37은 20일, 21년 세일가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됩니다. 다니엘에서 계도 있죠. 계도 70주 계도 놓고 공부를 해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이 성령 기름 부음이 되지요. 그 얼른 똥땅 넘어가지 말고 이 한자 한자를 다 따져가지고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와도 안 잡혀가. 그만 쳐봅시다. 8장 성가 부릅시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여, 우리들은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완전 평화 우리게 주어 진노의 날을 남은 자들에게 하옵소서.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랑 속에 평하요, 그 사랑 속에 승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이여 오시옵소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원수들은 우리들을 미워합니다. 미운 물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양떼를 위해 구합니다.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랑 속에 평하요, 그 사랑 속에
승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여 우리들은 주의 인도 따르렵니다. 푸른 초장 생명물가에 인도하시어 한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랑 속에 평하여 그 사랑 속에 승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여 신부자격 완전단장 내게 줍소서. 완전한 것 주셔야 되고 안 주신다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어.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그 사랑 속에 평하여 그 사랑 속에 승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크신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만대를 정하시고 이루신 것이 성경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흙으로 만든 인간은 100% 실패했지만은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100% 승리하심으로 승리를 안겨주셨나이다.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나이다. 천번 만번 죽을 죄를 범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마귀 공격받아서 아담부터 줄줄이 쓰러졌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승리하여 승리를 안겨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서 새 일을 주어서 일을 시키고 면류관도 만들어 씌워주시고 영원 무궁토록 왕권을 같이 누리자고 큰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영혼 호골들이 많이 지나갔지만 다 공동묘지 같고 노숙자 가난한 사람들이 갈릴리 베드로를 중심해서 예수의 복음을 들고 외치다가 순교하여 왕이 되고 이제 계시록을 들고 외치다가 변화되는 축복받게 되어 싸우니 감사합니다. 우리 길이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을 따라갈 때에 억만마귀떼들이 공격해서 상처가 나도 쓰러지고 넘어져도 주님이 대언기도로 승리를 주시고 건세를 주심으로 초막길의 열매가 되고 우리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새 천년에 가서 영광을 누리고 살게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니엘 9장의 70일의 기한을 알고 그 일의 역사가 이루어졌사오니 조금 남은 전산년 반 후산년 반 한일의 역사가 중간쯤 왔나이다. 예, 잠시 후에 주님 오시면은 후산년 넘어갈 때에 떨어지지 않냐고 알곡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주 받은 손길이 있습니다. 무한한 축복으로 더하여 열매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